오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이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로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그 대학교 이메일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 대학교 이메일 끝에 이제 ucla.edu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에 G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G.ucla.edu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구글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제가 이 UCLA를 졸업을 했을 때,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 Gmail 계정을 준다. 이 Education, 이 구글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글 포토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글 포토에다가, 이 사진을 넣거나, 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또 업로드를 할 때는, 이렇게 또 백업을 할 때에는, 클라우드에다가 이렇게 또 백업을 할 때, 그냥 이제 무제한으로 이렇게 또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계속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요거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짜로 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만간 요번 달 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번 달 말부터 각 이메일당 이제 계정을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또 돌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5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글에서 주는 5기가만 이제 무료로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뉴스들을 이렇게 또 항상 보시면은 이 모니터가 항상 이게 까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이 모니터가 켜 있으면서 사진 백업을 하고 있네요. 사진 백업을 이렇게 또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 하드드라이브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제가 엊그저께부터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또 계속 하루 종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진 찍어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영상 같은 것들도 제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매일같이 이렇게 또 찍다 보니까 영상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제가 다 클라우드에다가 업로드를 이렇게 또 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은 무제한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만간 이제 지워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엊그저께부터 계속해가지고 다운로드하고 백업하고 다운로드하고 백업하고 이거 하느라고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했으면서 오늘 아마도 이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비디오들 이 백업하는 거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제 뭐 다른 영상 이렇게 또 촬영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딱 만졌는데 까칠까칠하네. 면도를 안 해요. 면도 좀 이렇게 또 하고 오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게 제가 빨리 이거 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또 백업을 하려고. 와 요즘 들어가지고 이 엑스터널 이 하드드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드드라이브가 어마무시하게 써더라고요. 이게 5TB거든요. 네, 5TB. 네, 이 하드드라이브 조그만 거예요. 네, 그 3.5인치가 아니라 2.5인치짜리예요. 네, 이 하드드라이브가 5TB인데 네, 130달러인가? 네, 택스해가지고 네, 140달러 정도인가?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요즘 들어가지고 하드드라이브 무지하게 싸우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사진 같은 거 이제 백업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후딱후딱 요런 거 이렇게 또 하나 사셔가지고 한 130달러 140달러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용량을 이렇게 또 사실 수가 있으니까 5TB 네,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백업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사진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면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아 이제 좀 깔쌈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면도를 후다닥 이렇게 또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면도날 뭐 질렛 같은 그 면도날로는 하지는 않아요. 그거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너무나 바짝 잘라가지고 이게 너무나 아프더라고. 맨날 그 면도날로 이렇게 또 하면은 너무나 이 피부가 소중한 피부가 이렇게 또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아포 아포 이렇게 또 피부가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기 면도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 면도기를 이렇게 또 쓰는데 아 전기 면도기가 확실히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뽑아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깎으면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또 편할 수가 없나.
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쓰는, 예, 전기면도기는 브라운 있지 않습니까? 네, 브라운이라고 해가지고, 네, 독일제죠. 네, 독일제. 예, 독일제가 또 좋지 않습니까? 네, 이 독일제 시리즈 7. 예, 굉장히 옛날에 샀거든요. 예,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네, 10년 됐는데, 한 번 날 교체를 하고, 네, 아직까지 이렇게 또,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 기술력. 예, 독일, 예, 짱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예, 코스코에서 시리즈 9, 네, 훨씬 더 좋은 거 이렇게 또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네, 여러분들 중에, 예, 이 면도기 이렇게 또 필요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전기면도기, 네, 이 브라운, 네, 시리즈 9, 네, 이렇게 또, 네, 코스코 가셔가지고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200달러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 시리즈 7 살 때, 코스코에서 산 것 같은데 200달러 줬거든요. 예,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 뭐 비슷한 성능 이렇게 또 하면서, 네, 200달러, 네, 가격이 괜찮지 않나,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오늘, 네,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네, 이 임신 중절약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낙태약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미국의 이 대법원에서 먹는 약, 네, 이 먹는 이 낙태약에 대해 가지고, 네, 이것은 소송에, 네, 이 자격도 없다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또 기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미 연방 이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네, 이 먹는 낙태약을 이제 유지를 이렇게 또 시켜준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메일 오더, 네, 이 낙태약은, 네, 계속해가지고, 네, 합법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민주당한테 이렇게 또, 네, 손을 들어준 게 된 게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손을 이렇게 또, 네, 들어준 게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화당이나, 네, 이 트럼프는 뭐 별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네, 욕먹을 것이 이렇게 또 없는, 네, 뻔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면, 네, 별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공화당에서는, 네, 이 낙태약에 대해 가지고 낙태는, 네, 절대로 이제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네, 낙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뭐 당연히, 네,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필요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것까지 이렇게 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없네, 못을 박아버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없네, 화를 내면서, 예, 비난 같은 것들도 하고, 네, 이 목소리도 이렇게 또 내고 있고, 네, 뭐 시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올해, 네, 이렇게 또 대선이 있으면서, 예, 이 여성들이, 예, 이 공화당보다는, 예, 이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또 없네, 쏠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여성의 인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지켜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켜주게 되면서 영반 법원, 대법원 에서는 낙태약에 대해 가지고 없네, 그냥 이제 유지를 이렇게 또 없네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플로리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플로리다 사라소타라고 하는 이 카운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어제, 네, 비가 쏟아졌다고 하네요. 네, 폭우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쏟아지게 되면서, 네, 뭐 길 곳곳이 막 물에 잠기고 뭐 난리가, 이 물난리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심하게 이렇게 또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로리다 주지사, 네, 이 디센티스지 않습니까? 네, 한때는, 네, 트럼프나 이렇게 또, 네, 맞짱을 까면서 이렇게 또 싸우다가, 네, 깨갱 이렇게 또 하면서, 네, 플로리다로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네, 주지사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플로리다 주지사 이 디센티스는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네,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지역에, 네, 뭐 물이 어마무시하게, 네, 쏟아지다 보니까, 네, 비가 이렇게도 없네, 폭우가 이렇게도 쏟아지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뭐 고속도로 그리고 공항 같은 곳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또 폐쇄가 되는 등 물도 막 잠기고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피해가, 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네,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세계 곳곳이, 네, 뭐 말이 아닙니다. 네, 한 곳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네,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뭐 비가, 네, 내리지 않아가지고 뭐 가뭄이 엄청나게, 네, 심하고, 네, 그리고, 네, 지금, 네, 이 북방부가 어마무시한, 네, 지금 폭염에 이렇게 또 쌓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네,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북반부가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뭐 유럽 지역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세계 곳곳에 이 여름인 지역에서, 네, 지금 폭염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가뭄인 곳도 원래 가뭄이면은 안 되는 그런 곳들도, 네, 가뭄이 이렇게 또, 네,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제 모든 원인은, 예,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예, 이 지구가 오염이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가 계속, 예, 이렇게 또 심해지다 보니까, 예,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네, 더, 예, 심각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투표를 할 때에는 의원들이, 네, 무슨 생각을 가지고, 네,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네,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의원들을 이렇게 또, 네, 뽑는 게, 네,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의원들이 뭐 지구온난화나 뭐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지구는 계속해가지고 오염이 되고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지고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재산 피해는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렇게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는 11월 달에 이렇게 또 투표일이거든요. 네, 투표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장 이 유력한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케네디 주니어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대선 후보들 간에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트럼프가 이 형사재판에서 지게 되면서 중범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범죄자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한때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오른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그리고 이 트럼프의 인기가 이렇게 또 살짝 내려가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위에 있었거든요. 우위에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1%에서 한 2% 차이로 이기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은 또다시 트럼프가 올라가가지고 트럼프의 인기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오차 범위 내에서 한 뭐 2%에서 3%대로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기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을 2%포인트로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트럼프가 한 41% 정도의 지지율을 이렇게도 보여주겠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39% 정도의 지지율을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가 2% 차이로 이렇게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대선에서 과연 누가 승리를 하는지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해봤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66% 정도의 이제 확률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히 트럼프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보거나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투표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야, 좀 걱정이기는 걱정이지만 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소리가니까. 어쩔 수는 없죠. 어쩔 수 없죠.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둘 다 인기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야 이거 조금 병풍처럼 좀 이제 서 있는 듯하게 이렇게 또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그냥 뭐 하는 일 별로 없고 좀 연약해 보이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기는 있지만 뭐 엄청난 성과도 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잔잔하게 일을 이렇게 잘하는 듯하게 이렇게 또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별로 뭐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두 대통령 후보가 나이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이 인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멘탈 헬스나 그리고 이 커그니티브 헬스 그러니까 이 인지 능력을 이렇게 또 계속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나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77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81살 4살 차이에 궁합도 보지를 않는 이 4살 차이면서 그러면서 과연 누가 더 이 멘탈 헬스에 대해 가지고 이 인지 능력에 대해 가지고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이 유권자들 중에 한 23%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나이가 둘 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둘 다 인지 능력은 좀 꽝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뭐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이제 훨씬 더 멘탈 헬스가 더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낮게 이런 인지 능력 같은 것들이 이제 모자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미국인들, 이 유권자들 중에 한 20몇 퍼센트 정도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둘 다 비슷하다. 둘 다 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두 후보 모두 너무나 이렇게 또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거의 둘 다 한 분은 81세이시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거의 이제 80세이시다 보니까
둘 다, 네, 나이가 너무나 먹었다. 야, 옛날 같은 경우로 하면은, 80세이시면은 이제, 예, 네, 편하게 이렇게 또 쉬시면서, 네, 요양원에서, 네, 좀 이제 남은 생을 이렇게 또 즐기면서, 네,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많았는데,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81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네, 4년을 더 하겠다라고 하시고 이렇게 또 계시다고 하니까, 예, 좀 이제 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트럼프도, 네, 트럼프도 좀, 트럼프는, 예, 제발, 예,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네, 이, 야, 좀 이제 근본도 없고, 그런 사람이, 예, 그냥 비즈니스만 하던 사람이 이렇게 또 대통령을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잘 넘어갔지만, 그런데 또 이번에는 막 도끼가 가득 차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아, 미국, 좀 이제 위험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네, 둘 다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은 나오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별장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 별장이 마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크립토 크렌스에 이 암호화폐 관계자들이랑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런 회담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게 되면서 암호화폐 관계자들한테 이제 후원금을 받으려고, 정치 후원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비트코인 계속해가지고 이제 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캐고 있는데 이 나머지 비트코인 이제 미국이 네, 전부 다 이렇게 또 네, 캐버려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산으로 이렇게 또 네, 만들어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비트코인 관계자들, 이 암호화폐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싸바싸바 하고 있는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네,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이 정치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 이제 훨씬 더 정치 자금이 뒤떨어져 있으면서 정치 후원금을 어마무시하게 빨리 이렇게 또 모으기 위해 가지고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암호화폐도 이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또 후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암호화폐 관계자들한테도 제발 좀 네, 좀 이제 돈 좀 달라라고 이렇게 네, 빌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네, 또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네, 미국에서 네, 좀 이제 유명한 이 수영선수, 네, 이 트랜스젠더 수영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남자였다가 네, 남자이면서 이제 수영 선수였거든요. 수영 선수였다가 이 수영 선수가 네, 원래는 이 남자 이 랭킹에서는 굉장히 최하위권에 있었던 네, 한 500위권에 있었던 그런 네, 수영 선수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머리를 기르더니만 나는 여자야. 네, 나 여자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네, 이 여자 수영 선수권에 이렇게 또 네,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에서 수영을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골격도 남자이고 네, 그리고 근육도 이렇게 또 남자이다 보니까 수영 대회마다 네, 모두 다 이렇게 1등을 해버려가지고 네, 상을 다 이렇게 또 싹쓸이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예, 이 뉴스를 계속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예, 너무나 이렇게 또 말이 많다 보니까 뭐 소송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내에서 예, 이 트랜스젠더 예, 거시기가 달렸거든요. 예, 수술도 하지도 않았어요. 예, 거시기가 달린 나는 예, 여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트랜스젠더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 내에서 원래 여자들이랑 운동하는 예, 이런 이제 스포츠들에서는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또 예, 못 박았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 자식이 미국 내에서 수영대회를 이렇게 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프랑스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예, 프랑스의 파리 올림픽에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또 신청을 했나 봐요. 신청을 했는데 예, 이게 너 안 된다, 너. 남자인데 어디서, 어디? 거시기를 달고 여자들이 이렇게 또 수영을 하려고 해? 라고 이렇게 또 막았다고 하는데, 네, 막게 되면서 이렇게 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안 된다. 네, 너는 남자이다. 거시기도 달린 남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이랑 수영대회에 이렇게 또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네, 그것이 이렇게 또 좌절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정말 다행히도, 네, 요번 이 프랑스에 있을 이 파리의 올림픽에서는, 네, 이 트랜스젠더 남자였다가 여자인 네, 그런 사람들은 여성 스포츠에 네,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정확한 거죠. 네, 만약에 트랜스젠더들이 스포츠에 네, 진짜 나가고 싶다고 하면은, 아니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그들만의 올림픽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들만 이렇게 스포츠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보통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네, 너무나 이렇게 끼어드는 거는 아니지 않나. 아니
신체적으로 다르잖아요. 신체적으로. 아니,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막 골격도 남자이고 막 근육도 남자인데, 내 생각이 여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 스포츠에 내가 참여를 하고 싶어. 이거 미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시애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애틀에서 빅5라고 해가지고 스포츠 용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파는 상점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또 자주 가가지고 이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이 빅5에서 이제 파는 것 중에 하나가 비비탄총이지 않습니까? 이 비비탄총을 이렇게 또 파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느 이제 티네이저라고 한다고 합니다. 17살짜리 아이가 비비타 총을 이 리턴을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경비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원이 있는데 그거 무슨 총이냐고 총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 17살짜리 아이가 이거 비비탄 총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 경비원이 총을 그냥 쏴버렸다고 하네요. 6발인가 이렇게 또 쏴가지고 이 17살짜리 아이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경비원은 지금 현재 이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경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거 분명히 이제 총인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지키고 그리고 상점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총을 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확실하게 이 17살짜리 아이가 내 비비탄 총을 리턴하려고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총을 쐈다라는 것은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비비탄 총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리턴을 할 때에는 절대로 그냥 밖에는 이제 미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는 실제 총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밖에서는 이 실제 총 같이 생긴 그런 이제 비비탄 총은 가지고 다니면 안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 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 총이 이렇게 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둘 다 좀 너무나 안타깝네요. 경비원도 이거 뭐야 진짜 총인가? 라고 했다가 그리고 이렇게 티네이저가 이거 비비탄 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뻥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총이랑 이제 비슷하다고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또 총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원에 이렇게 또 총을 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티네이저도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가짜 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총이랑 비슷한 거면은 박스에 넣어놓고 와가지고 이제 리턴을 해야지 그냥 아마 그냥 가지고 왔겠죠? 그냥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좀 너무나 둘 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뉴욕시티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욕시티에서는 이 브로커 피라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 이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피를 세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한테도 이렇게 또 받는 게 이렇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받는 것을 전부 다 이제 무효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리얼 에스테이트, 이 부동산 산업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성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비싼 월세가 어딘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단연 여기에요. 이 뉴욕시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뉴욕시티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도시들이 가장 이 미국 내에서 월세가 이렇게 또 비싼데 그러면서 이 뉴욕시티는 조금이라도 이 월세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 테넌트한테 이렇게 또 받는 부동산 업자한테 이렇게 또 받는 그런 이제 금액들을 이렇게 또 줄여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부동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냥 문만 열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집 보여준다고 하면서 문 열어가지고 이제 집 보여주고 이 집이 이렇게 월세로 나왔는데 이 집 이렇게 또 보세요 라고 이렇게 문만 열어주는 건데 이 피가 너무나 비싸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테넌트한테 받는 그런 피들은 모두 다 이렇게 또 없애버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업자들도 아니 내 생계가 여기에 이렇게 또 달려있는데 아니 그걸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나는 어디서 이렇게 또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성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이제 랜들로드한테 집주인들한테 좀 더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이제 동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 있는데 로드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보스턴 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덴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많은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또 뛰어다닌다고 하네요. 네, 뭐 사슴 같은 것들이나 뭐 특히 사슴들이 또 그렇게 또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어느 이제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 버스가 이렇게 또 가는 와중에 갑자기 사슴이 날라 들어와 가지고 그 버스 앞에 유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단단한 유리를 뚫고 이렇게 또 들어오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이게 버스들에는 다 이제 CCTV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블랙박스의 TV들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모두 다 이렇게 또 잡혀가지고 그 영상이 이렇게 또 바이럴하게 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이렇게 또 가져와 봤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버스가 이렇게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슴이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아니 버스 안으로 그냥 돌진해가지고 이 버스 앞에 물이 윈드실드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또 난리가 났는데 여기 이제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비덴스가 사슴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갈 때는 또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 영상에서는 이 로컬에서 이렇게 또 다니다 보니까 천천히 가다가 이 사슴이 이 윈드실드로 이렇게 또 뛰어 들어와가지고 버스 안에까지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면서 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비덴스는 고속도로에서 사슴들이 그렇게 또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사슴 로드킬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네, 제가 아시다시피 보스턴에 이렇게도 놀러 가지 않았습니까? 네, 보스턴에 그 갔을 때에도 그 보스턴 밑에가 이 프로비덴스거든요. 거기 이렇게 또 고속도로를 이렇게 또 달리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한밤중에 이 보스턴에 도착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 고속도로에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아니 저기에 아니 좀 커다란 물체가 있는 거예요. 물체가 있는데 그게 사슴이더라고요. 사슴이 이 로드킬이죠. 로드킬을 이렇게 또 당했는데 사슴이 목이 이렇게 부러졌나 해가지고 좀 잔인했습니다. 사슴 그 시체가 사체가 이렇게 떠 있는데 와 그거 보고 아주 그냥 깜놀한 적이 이렇게 또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이제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덴스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제가 이 로드 트립을 이렇게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예전에 대딩 때 대학교 때 제 친구랑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시애틀까지 차 타고 이렇게 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제 친구 차를 이렇게 또 타고 왔는데 이 어쿠드 쿱 있지 않습니까? 어쿠드 쿱을 이렇게 또 타고 갔다가 이렇게 또 돌아오는 길에 장거리이다 보니까 이 운전을 번갈아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제가 밤이어가지고 제가 운전하다가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또 운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펑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아니 차가 뭐 부러졌나 어디가 뭐 사고가 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는데 펑 소리가 나가지고 막 질질질 이렇게 또 끌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차를 이제 바로 이렇게 또 엑셋으로 빼서 이렇게 또 봤는데 와 이 조그만 무슨 뭐 멧돼지 같은 건가 이렇게 또 쳤나봐요. 이 조그만 이 멧돼지 아니면은 뭐 사슴을 이렇게 또 친 것 같은데 차 범퍼가 완전히 다 개박살 났습니다. 개박살 나가지고 와, 그 시애틀 다녀오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두 명이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또 끝낸다고 하면은 쌀 것이지 않습니까? 쌀 텐데 그런데 차 망가졌죠. 그리고 제가 올라갔을 때 그 당시에 올라가다가 경찰한테 스피딩으로 이렇게 또 걸렸거든요. 그때 한 300달러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희 둘이서 시애틀 다녀오는 그 금액이 한 2,000달러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차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이 든 게 야 이거 웬만하면은 이 로드트립 할 때는 진짜 좀 안전하게 다녀오지 않는 이상 그냥 비행기 타고 다녀오는 게 훨씬 더 싸겠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트립이 그렇게 또 싼 것만은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수천 달러가 이렇게 또 깨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면서 또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조직이랑 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 가자지구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포탄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이 팔레스타인 이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 국가들이 이 주변에 있는 이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화가 나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 있으면서 특히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이 헤즈볼라에서 지금 이스라엘한테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헤즈볼라라 전쟁을 지금 할랑말랑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이스라엘한테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 지금 이 헤즈볼라라 지금 티격태격하면서 이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또 포탄 같은 거, 로켓포 같은 거 이렇게 또 주고받고 있는데 절대로 전쟁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헤즈볼라랑 이 전쟁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란도 거의 확실시 들어올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절대로 이스라엘한테 헤즈볼라랑 전쟁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다가 대고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가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헤즈볼라에서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로켓포 공격을 한 150발 정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공격, 드론 뭐 자폭 공격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격 같은 것들을 30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군사기지 15곳에다가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제로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헤즈볼라랑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접국가 이라크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 헤즈볼라랑 심상치 않다. 자칫하다가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제발 좀, 좀 자제를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좀 더 심각한 그런 이제 국면으로도 이렇게 또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다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하마스 무장조직한테 3단계 휴전을 이렇게 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오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라고 뉴스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조직만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휴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자칫하다가 이 헤즈볼라랑 전쟁을 이렇게 확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란도 만약에 딱 들어온다고 하면은 야 여기서부터 또 이제 커다란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불안불안하네요. 그러면서 이 캐나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캐나다의 이 렌트비 있지 않습니까? 이 월세가 어마무시하게 계속해가지고 이제 폭등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1년 만에 이 렌트비 있지 않습니까? 이 월세가 한 9. 몇 퍼센트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거의 10%대까지 이렇게 또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이런 세입자들이 엄청난 고통에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 월세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공급하고 이제 수요의 이제 법칙 때문에 공급은 별로 없는데 수요는 지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캐나다에서 사람들 이민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나다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민자들이 쏟아져 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구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런데 집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집값도 지금 오르고 있고 그리고 월세도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폭락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들기도 하기는 하네요. 어쨌든 이제 뭐든지 좀 이제 적당한 게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인구가 모자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천천히 받아들여야지 너무나 이렇게 확 열다 보면은 딱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쏟아들어 와가지고 지금 이 캐나다의 삶의 질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캐나다가 어느 정도 이 인구 절벽에 대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0.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이제 플러스 0.03% 거의 변동이 없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PPI 지수가 나왔거든요. 이 도매물가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PPI 지수는 이 저번 달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이 unexpectedly 이 예상 외로 내려갔다. 아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이 도매물가가 저번 달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0.2%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수많은 이 투자자들이
야,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엄청나게 환호성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또 CPI 지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가 지수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물가 지수도 이제 예상치보다 더 적게 나오게 되면서 3.2%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저번 달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0.1% 정도가 이렇게 또 내려간 수치였는데, 그런데 이 도매 물가 역시 PPI 지수 역시 0.25% 정도 예상외로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저번 이 5월 달에 이 인플레이션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디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이렇게 또 이 좀 내려간 이런 디플레이션도 있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달에 2024년도 5월 달에는 과연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또 이 물가가 이렇게 또 내려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또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 애플이 한 13% 정도가 가격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과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식료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식료품들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내려간 것을 이렇게 또 보여줬는데, 햄 같은 것도 한 5% 정도가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치즈도 한 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포테이토도 한 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그런 이제 물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다른 물가 어디에서 이렇게 또 많이 빠졌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핸드폰들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들이나 이런 칼큘레이터 컴퓨터 같은 것들 이렇게 또 해가지고 12% 정도가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옷들은 한 10% 정도가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 있지 않습니까? 중고차 가격이 한 9% 정도가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빨리 이 연준의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실업 수당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도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 지표로 본다고 하면은 10개월 만에 지금 굉장히 높게 이렇게 또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실업자들의 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10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이렇게 또 찍게 되면서 24만 건 정도의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업자들 수는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잘 잡히고 있다라는 거, 요거 딱 이제 연준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연준이 바라고 있는 것이 딱 이런 것인데, 지금 그 상태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FOMC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하는 이 FOMC가 이렇게 또 끝나게 되면서 이틀 동안 이렇게 또 하게 됐거든요. 이틀 동안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기는 됐지만,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좀 이제 높은 상태에 있다. 3%가 지금 넘지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연준에서 바라는 것은 2%대이기 때문에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좀 확실히 잡아야지만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연준에서는 금리 내리는 것을 옛날에는 한 3번 정도, 올해 안에 한 3번 정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했었는데, 3번이 아니라 아마도 딱 한 번만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연준이 파월 의장이 어제는 나와가지고 좀 조금 매파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금리는 한 번만 인하가 되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CPI 지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낮은 수치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예상보다 더 이렇게 또 낮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PPI 지수도 이렇게 또 낮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 안에는 이 금리 인하하는 거 한 두 번 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연준이 바라고 있는 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연준 의장 파월도 이 CPI 지수 보고 지금 좀 괜찮게 나오고 있다. CPI 지수의 상승률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또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하는 거 한 두 번 정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주기로 했었던 그 보너스 있지 않습니까? 56 빌리언 달러, 560억 달러의 이 보너스 패키지를 주려고 했었었다가 누군가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그게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주 투표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주주 투표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아마도 이 일론 머스크한테 56빌리언 달러 주는 거 통과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일론 머스크한테 주려고 했었던 보너스 패키지 56빌리언 달러가 이제 페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식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공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이렇게 조동아리를 이렇게 또 놀리기는 놀리지만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의 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보너스 금액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테슬라 주식 이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이 보너스 패키지에 560억 달러 받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엔비디아가 이 주식 스플릿을, 네, 주식 분할을 10개에서 이제 한,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10개로 이렇게 또 주식 분할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이 브로드컴 있지 않습니까? 이 브로드컴도, 네, 이 반도체 이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이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나 좋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주식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브로드컴도 아마도 어쩌면 이제 조만간, 이 주식 분할, 하나에서 10개로, 그러니까 하나짜리가 이제 10개로 이렇게 또 쪼개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미쳤습니다. 네, 반도체 회사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인텔은 왜 안 오르니? 인텔 왜 안 오르니? 네. 아, 인텔 좀 이제 분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